그래서 우순아, 너 머리 자르는 걸 우리 채널에 업로드 한다니까. 근데 솔직히 이번에 1월 1일 받겠지만 내가 지금 5일째 업로드를 안 하고 있어. 근데 머리 자르는 거는 나도 올려야 돼. 그거 하나 믿고 달려. 근데 우리도 너를 영입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이거 하나 보고 달려온 거란 말이야. 아, 머리 자르는 거. 너가 만약에 머리 짧았으면 내가 권유를 안 했을걸? 그러면은 지금 걔를 파괴하고 내년까지 한번 다시 길러. 아 이거 진짜 고민이네. 아 어떡하지? 그러니까 몰라, 우리는 빨리 올릴 거야. 오늘, 우리는 오늘 올릴 거야. 오늘 좀. 아 그래? 어, 원본으로 올리기. 난 라이브 영상으로 그냥 라이브 방송 때리려고 했지. 아 우린 너 그냥 지금 AI 합성해가지고 짜는 모습 올리기. 아 그래?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? 우리가 과정을 가져갈게. 내가 결과를 가져가요? 그럼 나는 과정 동안 한마디도 안 한다. 아, 오케이. 그러면은 뭐 그렇게 마음만한 이야기를 볼게요. 어, 좋은데? 말 한마디도 안 하면 안 돼요. 과정 드립니다. 오케이. 해결. 희연 재승. 머리 자르려고 하는데 머리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? 아니면 기르는 게 나을 것 같아? 자르는 게 천만 배 나을 것 같아. 진짜 간혹가다 댓글에 우순이 그냥 머리 기르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.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안티예요. 그거 안티라고? 저 우순이 제 몇 몇 없는 그럼 희연도 이쁘다 그런 사람 다 안티야? 아니 근데 머리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지금이 안 뜨는 아니 여기 거. 여기 이 승환님 같은 경우에 나 머리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 근데 이제 희연... 승환을 보면은 승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가지덮밥을 좋아해. 가지덮밥 왜? 이상한 사람. 그거랑 뭔 상관이야? 아니 이게 어디가 이쁘라는 거야 이거. 이 머리 아니 저기 여자 팀으로 가. 아니 가지덮밥 뽑은 사람 얘기를 왜 들어. 여기 이제 여기도 있어. 뭐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머리 기른 것도 그냥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. 무조건 자르라고. 그죠? 어 이러신 분이 있다니까. 그러니까 이 사람 디자이너야. 혹시 가지덮밥 드세요? 아니 그러니까 가지덮밥 안 먹어야지. 무슨 이거 카드 없다는 거 같아요. 알이 없는 안경을 쓰는 사람이야. 어, 뭐야? 진짜네? 아니 알이 없는 안경을 쓰는 사람이라고요. 어, 패션을 아는 사람이잖아. 그러니까 이게 홍모병이다. 아니 저기 혜림 씨 냉정하게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. 지금 그대로 가도 좋을 것 같아. 지금 그대로 봐봐.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니 왜 자꾸 그래? 왜 자꾸 그대로라고 하는 사람 이런 걸 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. 이거 나랑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. 우리나라 우리 회사 사람들이 살짝씩 틀어져 있어서 머리 근데 뒷머리 너무 패션. 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. 재열이 머리 긴 게 나을 것 같아요. 여기서 기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재열이 못 자는 게 아 그래요? 아, 무슨 일인데? 아니 똥색 그 패딩이 그 다른 사람이 없냐고. 아 이거 벌칙이야. 입어봐. 어? 어? 야! 잠깐만 봐. 똥이요. 너가 입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. 야 이걸 벗어도 똥인데? 뭐가 나야? 그래! 아니 저 가지덮밥 안 좋아하죠? 싫어해요. 아 보편적으로? 검증 됐잖아. 짜증나. 가지덮밥 좋아해? 아니 그래 정상이잖아. 저기 혹시 가지덮밥 좋아해?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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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이게 무슨 이론이야? 이게 정상이 아니라,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지덮밥 좋아하는 사람이 0.1% 정도. 근데 그거 알아? 나도 가지덮밥을 좋아해. 형인 이론. 와, 이거를 신기하다.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버리네. 그래. 가지덮밥을 좋아하시나요? 가지덮밥을 싫어하면 제가 깔끔하게 인정하고 자르겠습니다. 대중이 원하는 헤어스타일. 그러니까 댓글 다는 애들은 다 가지덮밥 좋아하는 애들. 갑니다. 위에 웃으니까 저도 미용실이게. 자, 여기 와서 그냥 재현아 여기서 댁 좀 보고 있으면 돼. 어? 야 너무 야 씨 이거 참 찢어가시면 안 돼요. 아, 이거 뜯으면 안 되는 건가? 이걸 봐야 되는데? 봐야 돼요, 이번에. 아, 뜯는 거긴 맞아요. 근데 한 번도 뜯는 사람은 없었는데. 뜯어야 볼 수 있잖아. 보람이 있네요, 뜯은 보람. 와.
내가 근데 PD분들이랑 직원분들이 긴 머리 이렇게 좋아해 줄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. 근데 갑자기 용기가 생기면서 왜? 안 자르고 싶은 마음도 조금 들긴 하는 것 같아. 와, 여기까지 길렀어? 쇄골까지. 와, 쇄골까지요? 안 자른다. 물고 싶어? 누르기 돼? 편을 줘. 와, 간다. 잘 가. 브랜드를 좀 살려주세요. 짜졌다. 진짜. 멘트를 왜 못해? 아, 결과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주 아주 기대가 됩니다. 네, 잘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3년 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한 3년 만에 보시는 얼굴일 겁니다. 3년 만에 돌아온 잘생긴 김기로. 하나, 둘, 셋. 와, 진짜 깔끔하다. 와, 진짜 깔끔해졌다. 야, 너 그대로네. 진짜 깔끔하네. 안녕하세요. 오늘 헤어스타일 씨발 켄지산 뭐야? 이 안산 뭐야? 백반석 탈렸어? 가자. 가봅시다. 네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오래 기다리셨죠? 드디어 잘랐습니다. 넌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드네. 맞다. 이제 좀 얼굴 좀 후달리는데? 원래 비슷했는데. 비슷했다고요? 다운 펌을 안 한지도 오래됐고. 오, 진짜 귀공자 같아. 이때는. 아, 사람들이 무엇보다 사람들이 시원해야 하고 속 시원하게 하고. 진짜 시원해요. 자, 이렇게 우순이 머리를 잘라봤고요. 직원들한테 가서 반응을 보겠습니다. 반응은 우순이 채널에서. 넘어와, 넘어와. 넘어가서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. 안녕.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주세요. 마음을 듣는 109.